바로 그. 자, 발 때 very. 그래서 바로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란 뜻이죠. Very. 좋습니다. 그래서 very hot. Number two. 그래서 아주 모든 그렇죠. Every. 그렇죠. 해보세요. Every. Number two. 모든 그 제과점들이 예, 그걸 받은 다음에 bakery, 그렇죠. 아주 모든 제과점들이 말이에요. 다들 식료품 가게에 갔어요. Grocery, grocery, 그렇죠. 그래서 number 4까지 정리됐고 거기서 식료품 가게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네요. 조용하게 갤러리처럼 그냥 식료품 가게 겸 화랑으로 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섯 개 정리 다 끝났습니다. Number 6. 자, 어디 갔어요? 와인 양조장을 간 거죠. 그래서 winery. 거기 갔더니 건전지로 이렇게 연결돼서 와인 양조장에 돌아가네요. 자, 그래서 battery. 그래서 그 배터리를 돌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지. 그래가지고 예, 바로 misery. misery. 아니면 misery가 딱 등장한 거예요. 와인 양조장에서. 예, 그렇죠.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예, 그렇죠. 작가를 괴롭히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인 양조장에 왜 나왔지? 수수께끼 같은 거죠. mystery. 아시겠죠? 말도 안 되지만 진짜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쳐서 예, 그래서 surgery, 수술을 받았다. surgery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바로 그. 자, 할 때 very. 그래서 바로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란 뜻이죠. very. 좋습니다. 그래서 very hot. Number two. 그래서 아주 모든, 그렇죠. every, 그렇죠. 해보세요. every, number two. 모든 그 제과점들이 예, 그걸 받은 다음에 bakery, 그렇죠. 아주 모든 제과점들이 말이에요. 다들 식료품 가게에 갔어요. grocery, grocery, 그렇죠. 그래서 number 4까지 정리됐고 거기서 식료품 가게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네요. 조용하게 갤러리처럼 그냥 식료품 가게 겸 화랑으로 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섯 개 정리 다 끝났습니다. Number 6. 자, 어디 갔어요? 와인 양조장을 간 거죠. 그래서 winery. 거기 갔더니 건전지로 이렇게 연결돼서 와인 양조장에 돌아가네요. 자, 그래서 battery. 그래서 그 배터리를 돌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지. 그래가지고 예, 바로 misery. misery. 아니면 misery가 딱 등장한 거예요. 와인 양조장에서. 예, 그렇죠.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예, 그렇죠. 작가를 괴롭히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인 양조장에 왜 나왔지? 수수께끼 같은 거죠. mystery. 아시겠죠? 말도 안 되지만 진짜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쳐서 예, 그래서 surgery, 수술을 받았다. surgery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바로 그. 자, 할 때 very. 그래서 바로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란 뜻이죠. very. 좋습니다. 그래서 very hot. Number two. 그래서 아주 모든, 그렇죠. every, 그렇죠. 해보세요. every, number two. 모든 그 제과점들이 예, 그걸 받은 다음에 bakery, 그렇죠. 아주 모든 제과점들이 말이에요. 다들 식료품 가게에 갔어요. grocery, grocery, 그렇죠. 그래서 number 4까지 정리됐고 거기서 식료품 가게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네요. 조용하게 갤러리처럼 그냥 식료품 가게 겸 화랑으로 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섯 개 정리 다 끝났습니다. Number 6. 자, 어디 갔어요? 와인 양조장을 간 거죠. 그래서 winery. 거기 갔더니 건전지로 이렇게 연결돼서 와인 양조장에 돌아가네요. 자, 그래서 battery. 그래서 그 배터리를 돌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지. 그래가지고 예, 바로 misery. misery. 아니면 misery가 딱 등장한 거예요. 와인 양조장에서. 예, 그렇죠.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예, 그렇죠. 작가를 괴롭히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인 양조장에 왜 나왔지? 수수께끼 같은 거죠. mystery. 아시겠죠? 말도 안 되지만 진짜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쳐서 예, 그래서 surgery, 수술을 받았다. surgery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맨 처음에 힘을 갖고 power, super power. 그 다음엔 탑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tower, 됐죠? The Eiffel Tower, 에펠탑까지. 꼭대기에 뭐가 있었어요? 꽃이 있었죠. Number three, 그렇죠. flower. 그래서 그 flower를 딱 잡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렸죠. Number four, 그렇죠. shower, 아니면은 shower. 됐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힘을 주노라. empower. 됐죠? 여기는 중고급 정도 단어니까 기초 단어 중심으로 먼저 하시고 이런 단어들을 한 대 묶어서 보시면 더 쉽겠죠? 좋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힘을 갖고 power tower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꽃, flower를 그때 잡는 순간
빗줄기가 촥 내렸죠. shower. 그래서 empower, 권한을 부여받았고요. 부여하다는 뜻이고. 6번에 그래서 뭐였어요? 아래로 lower, 내려가려고 하는데 밑에는 follower, 그렇죠? 예, number 7, 추종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widower, 뭐였어요? widower 하면은, 예, 맞습니다. 바로 홀아비가 되겠고, the black widow spider까지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the black widow라고, 여러분 그 Scarlett Johansson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엔 대답을 해줘요! 라고 9번. answer, 이거 answer 아니에요. answer. 그랬더니 대답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answer? In the drawer. 그렇죠. 바로 서랍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rawer, drawer.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맨 처음에 힘을 갖고 power, super power. 그 다음엔 탑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바로 tower. 됐죠? The Eiffel Tower, 에펠탑까지. 꼭대기에 뭐가 있었어요? 꽃이 있었죠. Number three. 그렇죠. flower. 그래서 그 flower를 딱 가져나 잡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렸죠. number 4. 그렇죠. shower. 아니면은 shower 됐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힘을 주노라. empower. 됐죠? 여기는 중고급 정도 단어니까 기초 단어 중심으로 먼저 하시고 이런 단어들을 한 대 묶어서 보시면 더 쉽겠죠? 좋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힘을 갖고 power 타워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꽃 flower를 그때 잡는 순간 빗줄기가 촥 내렸죠. shower. 그래서 empower. 권한을 부여받았고요. 부여하다는 뜻이고. 6번에 그래서 뭐였어요? 아래로 lower. 내려가려고 하는데 밑에는 follower. 그렇죠? 예, number 7. 추종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widower. 뭐였어요? widower 하면은 예, 맞습니다. 바로 홀아비가 되겠고 the black widow spider까지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the black widow라고 여러분 그 Scarlett Johansson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엔 대답을 해줘요! 라고 9번. answer, 이거 answer 아니에요. answer. 그랬더니 대답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answer? In the drawer. 그렇죠. 바로 서랍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rawer, drawer.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맨 처음에 힘을 갖고 power, super power. 그 다음엔 탑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바로 tower. 됐죠? The Eiffel Tower, 에펠탑까지. 꼭대기에 뭐가 있었어요? 꽃이 있었죠. Number three. 그렇죠. flower. 그래서 그 flower를 딱 가져나 잡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렸죠. number 4. 그렇죠. shower. 아니면은 shower. 됐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힘을 주노라. empower. 됐죠? 여기는 중고급 정도 단어니까 기초 단어 중심으로 먼저 하시고 이런 단어들을 한 대 묶어서 보시면 더 쉽겠죠? 좋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힘을 갖고 power 타워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꽃 flower를 그때 잡는 순간 빗줄기가 촥 내렸죠. shower. 그래서 empower. 권한을 부여받았고요. 부여하다는 뜻이고. 6번에 그래서 뭐였어요? 아래로 lower. 내려가려고 하는데 밑에는 follower. 그렇죠? 예, number 7. 추종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widower. 뭐였어요? widower 하면은 예, 맞습니다. 바로 홀아비가 되겠고 the black widow spider까지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the black widow라고 여러분 그 Scarlett Johansson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엔 대답을 해줘요! 라고 9번. answer, 이거 answer 아니에요. answer. 그랬더니 대답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answer? In the drawer. 그렇죠. 바로 서랍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rawer, drawer.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dower하고 drawer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 거는 다 정리하셔도 좋으니까요. 네,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nswer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lower, follower도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고 건강한 주위에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 프로그램도 소개 많이 부탁드리고요.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Bye.